파리타임 시작. 아빠 미쳤어. 뭐 먼저 먹을까? 구이를 골라주세요. 멜잠 모먼트? 이게 꽃갈비. 이베리코 이베리코 꽃갈비고 이게 이제 목살. 이베리코 목살. 이거는 분먹.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나? 이거? 이게 뼈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물어봐? 왜 물어봐? 아니 계속 버섯스 올리기. 일단 멜젓을 먼저 풀게요. 많이 해봤지? 이거 맞아? 고추씨가 너무 튀기는데? 먹고 싶은 사람 마음인가 봐. 아, 그렇구나. 그것도 맞아. 한번 섞어주고 고기는 올리는 동시에 중불로 줄여주세요. 고기 굽기에 달인이. 네. 좀 오목한 거. 어? 어? 할 만해? 왜 자꾸 울어보는 거야? 아니 난이도를 한 거고. 아,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대신 이제 혼자 하면 짐이 확 줄지. 근데 막 텐트 치거나 이럴 때도 힘들 것 같고. 처음에는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니가 이렇게 굽고 있으면은 이제 알아서 분업이 확실한. 맛있겠다. 이 날에는 히딱 굽나? 이따가 저 목살 구울게요. 아, 다 정해져 있네? 조금 플랜이 있어. 아까 왜 물어봤지? 왜 물어봤지? 혹시나 은견. 이거 혹시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너무 이거 기본적인 어떡하지? 건데 뭐야, 윗감이야? 아니. 각자 자연스럽고 잔잔하게 능숙하다고 해.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그냥 자기 해야 할 일을 알고 그냥 하고 있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맛있어. 이 소금에 찍어서 먹어보자. 처음에 소금. 맛있어. 아, 제발 먹어봐. 벌써 드셨어? 누가 알던 돼지 맛이야? 그래서. 돼지고기 아닌 것 같아. 좋아. 질이 좋다. 매점. 찍어봐. 카메라로? 아니야. 아. 이제 빛. 됐어. 나도 이렇게 이해했어. 아, 그래? 응. 그럴 수도 있겠다. 적당히 이렇게 씹는 느낌도 있고. 부드러워. 안 먹어? 처음 먹어보느냐, 이런 거 보기. 그래서 돼지 세트 시키면서 나는 무슨 돼지가 올지 몰랐거든. 무슨 부위가 없는지. 그 상세 페이지에 다 써있잖아. 난 그거 안 보고 그냥 돼지 세트 시켜. 아, 그만큼 육감을 믿는다는 거구나. 왜 웃어? 오, 이거 뭐 등심 같아 보여. 돼지도 등심인가? 이게 에르메스라고. 근데 이거는 좀 해창동에서도 좀 싼 편이고. 와인처럼 씹어 먹어야지 약간 더 맛있다. 세상에. 진짜 요거트네. 요거트도 약간 씹어 먹잖아. 어금니로.
이게 특별히 잘 구워져? 얘가? 딱히 그렇지 않아. 한번 써보시고 체험. 한번 써볼래?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우와. 내가 집게 컬렉터여가지고 사다가 다 모아봤어. 집게만 집에 3개 더 있어. 아 이게 좀 쉽긴 하네. 좀 그 두꺼운 거 집을 때 좀 좋고 각각의 장점이 있네. 그렇죠. 응. 이게 그래서, 더 좋아? 그래서 집게를 모으게 됐지. 이게 낫지 않을까? 이게 낫지 않을까? 내가 다 써봤는데 결국엔 이거더라고. 어, 어. 이날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멜젓. 여기에 찍어 먹었어야 했는데. 아, 너무 두껍다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야. 두꺼운데 부드러워. 두툼한데. 짠. 와인인가? 한번 씹어줘. 어금니로. 딱 머금었을 때 이렇게 씹어줘. 그냥 먹캠은 본격적인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간편한 요리를 하는 거 아니야? 캠핑에 먹기 좋아. 캠핑에서 먹기 좋아. 그거지. 요리를 하는 거로 밀고 갔으면은 먹는 캠퍼가 아니라 쿠킹 캠퍼라든지. 그치.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우리끼리 맛있게 먹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밀키트 주로 가는 거고요. 맞아. 어쩔 수 없어. 다 빼졌는데. 왜 갈랐지? 자, 다들 아시죠? 어금니로 씹어먹어야 돼. 하나 둘 셋. 너무 잘 잘린다. 딱 봐도 잘 잘린다. 가위로도 그냥 이렇게 두꺼운 게 가위로 그냥 막 잘라져. 이날이 그, 좀 올릴까요? 이날이 있어? 없어요. 좀 있다. 좀. 이거 좀 킹받았네. 좀 킹받았다. 좀 킹받는데? 어이시? 부드럽지? 응. 고소. 난 이렇게 와사비랑 이거 찍는 게 제일 좋았어. 2인 세트인데도 3명 먹었어, 물론.